그때 저희가 그 용산고등학교에서 그 저희가 처음 이제 모였어요. 네네. 용산고면 저긴데. 그래서 저희 팀 감독님을 허재 감독님이 그때 와서 잠깐 봐주셨어요. 아 진짜? 예, 기억나세요 혹시? 제가 1호입니다. 아 1호? 연예인 농구단 1호 감독. 감독을 했었어요 잠깐. 잠깐 했었어요. 네. 오. 손희창 씨하고 허재 감독님은 그 친분이 있으셨나 봐요. 그때도 이미. 친분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네. 하루에 세 번씩 만났어요. 저분을요? 네네네. 왜요? 그 당시에 이제 뭐 좀 핫하다는 식당 가면 꼭 계시고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가면 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장마차 가면 또 계시고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핫하다는 데 가면 거기로 모이거든요 다 네네네 거기 가면 있는 거지 늘 있죠 늘 게다가 이제 그때 기아자동차가 처음 현대삼성을 물리치고 농구자치 우승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다음날 축하 전화를 했어요 형수님이 어제 씨 오늘 안 들어왔 어제 안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요. 안 들어왔대. 네, 그래서 이제 저 잘 가시는 사우나에 전화를 했죠. 네. 저 손님 중 혹시 허재 씨 계세요? 왜 잔소리 들으세요? 바로 바꿔가지고 사우나에서. 네. 근데 이제 그게 하루가 아니라 세 번을 3일 연장.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. 예, 묵기권 행사합니다. 허재 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허재 형이 저를 또 만나면 항상 그랬어요. 야, 족쟁이랑 놀지 마. 족쟁이랑 놀지 마. 족쟁이랑. 족쟁이랑 왜 놀지 마. 너 나와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. 그래놓고 자기 와서 축구하고 있어. 넌 깜짝 놀랐잖아요. 근데 물어봤을 거 아니야. 왜 근처 가지 말라고 그랬지. 아이, 촌스럽고 애들 시커멓고 촌스럽고 애들 시커멓고 야 농구 일단 버티라고 이러잖아요. 아 지금 안정환 이동국 쓰러집니다. 시커멓잖아 애들이. 촌스럽고. 촌스럽고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말래요 저한테. 아 그렇구나. 아 그렇구나. 그렇구나. 아, 또 멀어지는구나. 그때 지창아 그만 얘기하고 다 한 사람 소개해. 지창이 그만 얘기하고 다 한 사람 소개해. 근데 정원이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외모였어요. 그때는 정말 그 꽃체리우스 정말 그 머리에 비교가 안 됐죠. 지금은 좀 푸근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말도 못 해줬어요. 아, 그 당시에 정한이 얼굴은 아무도 못 따라가지. 갑자기 뭔 얘기야 이게. 무슨 소리예요. 시커멓고. 왜 축구선수들 나이. 아, 정한이 축구선수 같지가 않았죠 그때.